안녕하세요, 뮤직 앤 몰 더 엠의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직 앤 몰 더 엠의 스롱입니다. 네, 수롱씨 방금 무대 혹시 보셨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저는요, 가야금, 거무고, 대금, 참 우리나라 그런 전통악기로 이렇게 무대를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국악선율의 그 아름다운 무대,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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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그런 우리나라의 네. 그런 명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그러니까요. 국악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도 더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보여줄 네. 더 M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네. 더 M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만 들어도 왠지 저절로 흥이 나는 레이지본의 후따 후따 레몰랐다. 네, 그리고 유쾌 상쾌 통쾌 언제나 즐거운 슈퍼밴드의 슈퍼키즈의 내 맘대로 감미로운 목소리의 KCM의 하루가부터 만나 보시죠. 얼굴 훈훈, 실력도 빵빵,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나. 에? 나. 에? 나. 에? 아, 이게 또, 아니, 왜 이러시나. 아, 좀 저라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아, 이게 또 오래 들어가지고 또 이 두뇌 회로에 또 고장이 나셨나봐요. 네, 아, 제가 좀 요즘에 좀 찡찡거리죠. 감사합니다. 아, 물론 수롱씨 네. 굉장히 실력 있으시고 얼굴 훈훈하시고 키. 네. 넘치시고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거 인정하는데요. 네. 아유, 사실 이 말은요 다음 무대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네. 아, 혹시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보는 그 유망주들의 무대? 그렇죠. 아, 네. 우리도 좀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긴장 아. 벌써 긴장하셨어? 하고 있네요. 네, 긴장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긴장하시고 이제 연습하셔야죠. 신곡 나오시는데, 그죠? 네,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네. 이제 이분들의 무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하이브리파인의 You Can Fly, 그리고 루시의 1년 365일, 그리고 여우민의 버스까지 만나 보시죠. 응? 알았어? 방송은 리액션이라고, 리액션. 갑자기 또 왜 그래? 리액션, 리액션.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어? 리액션 당연히 리액션이지. 야, 임수롱 하면 리액션이지. 리액션 하면 임수롱이고 몰라?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일단 367번 여기 있네. 예제. 썰렁한 얘기가 나왔을 때 고! 아... 이게 지금 한 거야? 오, 리액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 아니야? 완전 웃긴 얘기 들었을 때 그럼 고! 와, 아, 진짜? 와, 이거 완전히 아니야.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완전 아니야. 너가 한번 해봐. 봐봐. 응. 뭔가 좀 황당한 얘기 들었을 때. 황당한 얘기 들었을 때. 나 완전 어이없어. 나 진짜 완전 어이없다. 어머, 나 어떻게 나 얼굴 빨개지나 그래. 완전 어이없다. 오, 잘한다. 그리고 박장대소 할 만한 얘기 들었을 때. 크으나 이 정도는 내줘야지. 아, 이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서. 그치? 거봐. 우리 선생님 말씀에 혀를 달려 그래.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학교 놀이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어? 난 선생이고 너 학생이야. 응? 어떡해. 점점 이상해지는데 내가? 우와, 너 진짜 잘하시다. 너무 네. 멋있어요. 멋있는 너무 멋있어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자, 네. 세 분! 합체도 두 배네요. 세 분! 정확히 두 배. 더블. 진짜. 알았어요. 세 분, 세 분. 곱하기 3. 네,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막 어깨도 쑤시고요, 네. 막 무릎도 아프고요, 막, 다음날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다 이렇게 적중될 정도로. 지금 선씨가 21살? 22살 됐어요. 22살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 20살 때부터 이제 다시 늙어가는 거예요. 왜요? 진짜요? 지금 오빠 꺾이는 나이세요, 그럼. 웃긴다. 완전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요. 네. 네, 아, 그거는 네. 날씨 때문에 그래요. 날씨 때문에?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니까 온몸이 이렇게 결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하긴 요즘 조금 네. 따뜻했다 싶으면요 또 다시 네. 추워지고 해서요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수롱씨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써니씨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지 마시고 짬짬이 스트레칭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니까요. 어렵지 않은 하루 10분씩 스트레칭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요즘 수롱씨가요 컴백 때문에 운동을 좀 하시더니 컴백 대본에 써있는 걸 보여줘.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정말 박사님 네. 되신 것 같아요. 네, 뭐 운동도 열심히 해서 뭐 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써니 씨 뭐 운동 하세요? 저 운동 네. 네, 그래요. 숨쉬기 운동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요. 그럼요, 그럼요. 네, 하여튼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요. 자, 다음 무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 무대는요 아이유의 마시멜로, 그리고요 휘의 너와 결혼할 사람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네. 그러고 보니까요,
써니 씨. 네. 소녀시대도 새 음반이 나오지 않나요? 오, 그렇죠. 조만간 좋은 네. 모습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네. 열심히 준비 중에 있죠. 네, 저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되네요. 아, 그래요? 살짝 공개 가능한가요? 글쎄요. 불러줘요.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드릴 네. 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그냥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네. 소녀시대의 신곡이 나왔다 할 때 그냥 반응이 오 그래? 라는 그런 오, 반응 그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사하다. 좀만 불러주지.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새 음반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끝인사 드려야죠. 마지막 무대는요. 귀여움에서 섹시함까지 네. 겸비하신 마성의 남자죠. 브라이언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여자라면 당장 이분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브라이언의 내 여자를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뮤직 앤 모어.